겨울에 발이 시리신 분이나 발이 저리신 분들은 맨발 걷기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또 이런 경우에는 양말을 신으셔도 좋습니다. 또 얼싱 효과는 좀안 되더라도 또 지압 효과나 또 그리고 발바닥 아치 효과는 되기 때문에 양말 신어도 습기가 조금 있으면 어느 정도 얼싱은 또 되는 걸로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또 얼싱 양말도 있고 또저 같은 경우에는 얼싱 스틱 지팡이를 짚고 하기도 합니다. 양말을 신고 얼싱 스틱을 딱 잡으면 일단은 얼싱이 되잖아요. 접지가 되니까 또 발바닥 아치 효과도 되고 또 지압 효과도 되니까 얼싱 지팡이 수면 양말 꾹 눌러서 맨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그렇게 양말을 신고 이렇게 걸어 보십시오. 그러면 변칙이지만 세 가지 효과. 또 얼싱 효과, 손으로 접지를 하니까 지팡이로, 그죠? 구리 지팡이나 알루미늄 지팡이로. 두 번째, 지압 효과. 양말을 신었지만 지압 효과 되거든요. 세 번째, 발가락 및 발바닥 아치 효과가 세 가지가 다 일타 삼피니까 가능하니까 겨울에도 어떻게 해서든 무슨 방도든지 이 맨발 걷기를 멈추지 않고 건강한 습관TV 애청자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황성공원 야간 맨발 걷기입니다. 경주의 지금 야간 온도는 영상 0.1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직 영하의 날씨로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땅이 아직 물기가 낮에 뿌려놓은 분이 계셔서 촉촉하게 시원합니다. 오늘 또 일이 있어서 작업을 좀 하고 마무리를 맨발 걷기로 마무리하면 피로가 싹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맨발 걷기 효과는 뭐니뭐니 해도 활성산소 제거에 있습니다. 피곤하게 일을 한다든지 무리하게 과격한 유산소 운동을 한다든지 운전을 했다든지 또 밤에 숙면을 취하지 못했다든지 또 과식을 했다든지 또 과음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가 많이 받은 하루였다면 반드시 맨발 걷기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십시오. 전에는 기호식품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또 포만감으로 또 극복하고 대체하고 또 피곤하면 수면으로 아유 좀 자고 일어나야지 하면서 수면으로 대체를 하고 맛있는 음식으로 대체를 하고 또 그랬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배둘레가 점점 늘어나고 피곤기가 급속도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피곤하면 맨발로 걷자. 잠을 많이 못 잤으면 내일을 위하여 맨발로 걷고 자자. 그리고 운전을 오래 했으면 맨발로 활성산소를 제거하자.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나서는 맨발 걷기를 꾸준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 효과는 뭐니 뭐니 해도 활성산소, 우리 몸에 하루 중에 쌓여있던 활성산소가 땅의 자유전자가 올라와서 자유전자 만나서 중화가 되는 현상인데요. 이게 참 신비롭습니다. 이 나무나 짐승들은 전부 맨발로 맨땅을 걸어 다니잖아요. 심지어 참새도 맨발로 또 땅에서 먹이를 쪼고 나무에 올라서 또 곤충을 잡아먹거나 또 작은 벌레를 사냥하고 또 모든 곤충들도 신발을 신은 곤충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건강하게 이 대자연 속에서 튼튼하게 살다가 물론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잡아먹기도 하고 잡아먹기도 하지만 활발하게 그렇게 살다가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만 유독 두꺼운 신발 또 쿠션 아래 또이 몸을 맡기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신발의 장점도 굉장히 많지만 점점 인간이 발이 퇴화해서 약해지는 경향이 많아졌습니다. 이 맨발걷기의 최대 효과가 바로 얼싱 효과라고 말씀드렸죠. 이 활성산소 제거가 되면서 우리 몸이 다시 회복되는 것들을 많이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요. 두 번째는 지압 효과는 이 발에는 반사구가 늘 제가 강조하지만 반사구가 무수히 많습니다. 반사구는 리모컨과 같다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리모컨을 뚝띡띡 누르면 원하는 채널이 탁 화면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발에는 반응하는 반사구가 무수히 많아서 인체의 각 장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뇌를 자극하려면 맨발로 걸어라. 손뼉을 쳐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물리치료사들이나 또 운동치료사 되시는 분들이요. 그렇습니다. 이 발에는 인체 축소판이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반사구가 있어서 마치 리모컨을 누르듯이 두뇌를 자극하고 장기를 자극해서 우리 몸의 각 부분을 좋아지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 맨발로 걸으면 근육의 운동 효과가 두배 이상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근골격계가 근육이 신발 신을 때보다 훨씬 더 자극과 충격을 받기 때문이죠. 근데 무조건 충격만 받으면 관절이 안 좋아지지 않나요?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수한 경우에는 또발 건강이 극도로 안 좋으시다거나 근골격계가 또 좋지 않은 분들은 아주 조심하셔야 되지만 그 외에는 이 발바닥에는 아치가 있잖아요. 발바닥에 아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움푹 들어간 부위가 있죠. 이 아치가 있어서 족궁이라고 하죠. 이 아치가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달려갈 때 이게 활처럼 휘었다가 스프링처럼 튀어나왔다가 들어갔다가 튀어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인체에 이제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발은 중심을 잡기도 하고 턴을 하기도 하고 돔닦기도 하고 잡기도 하고 또 갑자기 순간적인 동작으로 차량이 올때 피하기도 하고 짐승을 올때 피하기도 하고 뛰어오르기도 하고 다양하게 이 발의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발의 기능이 맨발로 걸으면 이 아치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 건강이 극도로 좋지 않은 분들도 날씨가 따뜻할 때 맨발로 천천히 걸어다니는 데 보면 이 아치가 살아나고 이 아치가 쿠션 역할을 하면서 근골격계가 연결된 근육이 부드럽게 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치의 효과는 뭐니뭐니 해도 펌핑 효과죠. 혈액이 심장에서 내려온 혈액이 발끝으로 갔다가 다시 심장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힘이 없잖아요. 젊고 건강하고 혈관이 튼튼할 때는 모르는데 나이가 들기 시작하고 혈관도 수축과 이완을 이제 하는 힘이 약해지고 딱딱해지고 거기에다가 혈관을 감싸고 있는 근골격계가 딱딱해지기 시작하면서 혈관 건강이 극도로 안 좋아지면서 신체가 산화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치가 쿠션 역할을 한다 했는데요. 이렇게 쿠션 역할을 하면서 근골격계가 부드러워지고 또 혈액이 또 혈관이 막혔다가 발을 떼면 뚫렸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펌핑 효과를 합니다. 그래서 발끝까지 내려온 혈액이 힘있게 다시 인력을 거스리고 중력을 거스리고 심장으로 되돌아가는 펌핑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발은 제2의 심장 보조 펌프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 역시도 그것을 뚜렷이 느끼고요. 신발을 신고 걷는 거하고 맨발로 걷고 난 뒤에 30분을 비교해 보면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또 여러 가지 앉아서 하는 일도 하고 작업도 또 오랫동안 좀 했는데 또 저녁이지만 밤 늦었지만 한 시간 더 자기보다 한 3, 40분 맨발로 걷고 자면 어째 작업했나 싶을 정도로 몸이 개운하게 취침을, 숙면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발 걷기 효과 중에 또 지압 효과 말씀드렸죠. 그리고 아치 효과, 발가락 및 발바닥 아치 효과, 체력의 펌핑 효과 말씀드렸죠. 그리고 처음에 얼싱 효과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하고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얼싱 효과는 활성산소를 제거한다 했죠. 그 이제 또 혈액의 희석 효과가 이제 유발합니다. 혈액 희석 효과는 혈액이 묽어진다는 겁니다. 뻑뻑해지고 혈액이 탁해지면 혈류가 흐르기가 쉽지 않잖아요. 끈적끈적하면 흐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도 맑은 물과 진흙탕 물이 파이프 안에 흐를 때 훨씬 차이가 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왜 혈액의 희석 효과, 혈액이 묽어지고 끈적끈적한 피가 왜 이렇게 풀어지느냐 하면 거기에서 비밀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 이제 엄전화라고 합니다. 땅은 엄전화를 띠고 있는데요. 그걸 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수백 킬로 떨어진 또 우주에서 내려온 또 전화가 땅에 대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벼락과 뇌우와 천둥 이런 것들이 1초에도 엄청나게 많은 전지구적으로 이렇게 내리쬐고 있는데요. 이 천둥과 벼락과 뇌우 이런 것들이 파동이잖아요. 이 지구를 공명을 형성합니다. 그 지구 공명이라고 하는데요. 테슬라 공명이라고 하고요. 이 지구 공명에 모든 짐승들과 식물들은 그 파장에 맞춰서 살아갑니다. 마치 엄마 품속에 태아가 엄마의 심장 고동 소리를 듣고 거기에 맞춰서 새근새근 잠들듯이 엄마의 품속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잘 느낄 수 없지만 파장을 느낄 수가 없지만 이 지구에는 끊임없이 진동이 공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나 짐승들은 그 공명에 파장을 맞추어서 살아가고 순리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만 신발을 딱 신고 있기 때문에 차단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혈액 희석 효과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땅의 음전하가 자유전자가 이제 한 3, 40분 되면 성인의 경우 본격적으로 이제 몸 안으로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이온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혈액 속에 음전하가 타닥타닥타닥타닥 달라붙습니다. 원래 활성산소는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거든요. 플러스 된 전하를 띄고 있는 활성산소가 과도해서 각종 염증을 일으키고 질병을 성인병의 원인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음전하가 두루루루 올라오면서 혈액에 음전하가 따다다다 달라붙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음전하끼리는 같은 것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합니다. 그게 표면 전하라고 하거든요. 표면 전하가 높아졌습니다 하는 것은 서로 반발하는 힘, 같은 극끼리 막대자석을 NN극끼리 붙일 훨씬 많은 차량이 무리 없이 교행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가 끈적끈적하고 막 엉켜있을 때는 혈류의 흐름이 굉장히 느려지고 모세혈관까지 구석구석까지 산소를 실어 나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표면 전하가 높아지고 제사전위가 상승하면 혈액이 묽어지면서 혈액 양이 많아지고 혈류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염증도 두 배로 빨리 치료가 되고 또 몸이 젊어지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연세가 들면 목의 주름은 잘 숨길 수가 없잖아요. 맨발 걷기를 하면 항노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젊어지고 또 근육이 젊어지고 근골격계가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또 모든 장기가 부드러워집니다. 대사질환이 거의 다 낫거든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속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장이나
또 여러 가지 장기들이 좋아졌고요. 한 40분 그러면 이제 근골격계가 말랑말랑해진다고 표현합니다. 권태강 교수님이나 또 박동창 교수님, 박사님 같은 분들이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40분쯤 되면 우리 몸에 자유전자가 흘러 들어오면서 근골격계가 부드럽게 풀어진다고 합니다. 물론 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이 연동과 연동운동을 부드럽게 하기 시작하면 소화가 잘 되고 또 장의 모든 면역력이 있잖아요. 면역력의 엄청난 퍼센트가 장기에 있습니다. 장에 있습니다. 그 장이 부드러워지고 유익균이 늘어나고 장이 부들부들해지면 당연히 건강이 좋아지고 또 치매도 예방이 되고, 왜냐하면 장기와 뇌는 연결이 또돼 있거든요. 그 속에서 장기가 탁해지면 장 속의 건강이 좋지 못하면 그것이 장누수라고 해서 빠져나갑니다. 결국은 혈액 속으로 그 더러운 것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음식은 그 사람의 얼굴빛을 바꾸고, 사람의 두뇌 건강을 바꾸고 결정짓는 요소가 됩니다. 바로 그것이 장의 역할이기도 하거든요. 장이 제2의 뇌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뇌가 좋지 못한 분들은 내가 장이 좋지 못할 수도 있겠다 하면서 장에 좋은 음식들을 섭취하시고 장에 좋은 운동을 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겨울이라도 낮에는 그다지 춥지 않습니다. 저같이 겨울을 계속해서 걸었던 사람들은 겨울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곤할 때 차가운 땅바닥에 발을 딱 대면 시원함을 느낍니다. 아유, 기분 좋다 하고 이렇게 탄성을 지릅니다. 그래서 지금 영하 대기 1보 직전인데요. 땅이 착잡하지만 이래 그러면 지금은 발이 좀 얼얼하지만 차가워서 자 신발을 신고 집에 들어가면 발이 뜨끈뜨끈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발이 시리신 분이나 발이 저리신 분들은 맨발 걷기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또 이런 경우에는 양말을 신으셔도 좋습니다. 또 얼싱 효과는 좀안 되더라도 또 지압 효과나 또 그리고 발바닥 아치 효과는 되기 때문에 양말 신어도 습기가 조금 있으면 어느 정도 얼싱은 또 되는 걸로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또 얼싱 양말도 있고 또저 같은 경우에는 얼싱 스틱 지팡이를 짚고 하기도 합니다. 양말을 신고 얼싱 스틱을 딱 잡으면 일단은 얼싱이 되잖아요. 접지가 되니까 또 발바닥 아치 효과도 되고 또 지압 효과도 되니까 얼싱 지팡이 수면 양말 꾹 눌러 맨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그렇게 양말을 신고 이렇게 걸어 보십시오. 그러면 변칙이지만 세 가지 효과, 또 얼싱 효과, 손으로 접지를 하니까 지팡이로, 그죠? 구리 지팡이나 알루미늄 지팡이로. 두 번째 지압 효과, 양말을 신었지만 지압 효과 되거든요. 세 번째 발가락 및 발바닥 아치 효과가 세 가지가 다 1타 3피니까 가능하니까 겨울에도 어떻게 해서든 무슨 방도든지 이 맨발 걷기를 멈추지 않고 건강한 석관TV 애청자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